한화솔루션이 유럽에서 독일 태양광 개발 사업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합니다. 한화솔루션은 유럽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100% 자회사 Q에너지가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 전문 기업 엔비리아와 함께 5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화솔루션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태양광 개발 사업입니다. 양사는 향후 독일 전역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38개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엔비디아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정부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매각하거나 직접 운영하며 전력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독일에서의 사업을 계기로 향후 풍력 및 에너지 저장장치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유럽 전역에서 확대 진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